문화 요리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이곳.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카페 같은데 어떤 문화 요리가 숨어 있을지. 아니, 여기 떡볶이 하나 주세요. 떡볶이? 뭐라고요? 떡볶이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문어 떡볶이. 이거 찌개 아니에요, 찌개? 떡을 끓는 떡볶이 국물 사이로 통통한 자태를 자랑하는 문어인데요. 매콤달콤한 문어 떡볶이 나왔습니다. 이야. 맛있게 드세요. 그럼 문어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살짝 살펴볼까요? 일단 양배추를 깔아주고 떡을 넣고 사리를 넣고. 저희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먹을 정도였는데 제주도 와서 뭘 해먹을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주위에는 문어 라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즉석 떡볶이가 없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떡볶이 마니아였던 부부가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개발하게 되었다는 문어 떡볶이. 개발 기간만 무려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떡볶이 재료 위에 살포시 올라간 문어. 과연 떡볶이 국물과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떡볶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되네요, 진짜. 드디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떡볶이. 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급하게 달려나와 문어 해체 작업을 펼치는 사장님입니다. 문어는 질겨지기 전에 바로 드시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불에 익히면 질겨지는 문어.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문어는 처음부터 미리 살짝 삶아서 나가게 되는데요. 손님들에게 최상의 맛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장님은 언제나 테이블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답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문어 떡볶이. 맛은 어떤가요? 문어랑 떡볶이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떡볶이 떡이랑도 잘 어울리고 뭐 만두랑 라면이랑 소스랑 다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매운데 그냥 중독성이 있고 계속 땡기고 이렇게 땀을 한번 흘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훤히 드러난 냄비 바닥. 하지만 아쉬워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뭐 남았나요? 네, 더 있나 봐요. 아, 네. 밥을 볶아서. 한국인이라면 역시 네. 밥을 먹어줘야 든든한 느낌. 진하게 남은 떡볶이의 여운을 볶음밥으로 해소시켜봅니다. 매콤한 떡볶이 국물에 문어의 감칠맛이 더해지고 치즈와 김가루를 살살 뿌려 한 입 먹으면 문어 떡볶이로 든든한 한 끼 식사. 어떠세요? 좀 먹을 때 매웠던 것들을 볶음밥 먹으면서 싹 입가심으로 하고 이제 배도 부르고 제일 맛있어요, 볶음밥. 볶음밥을 먹으니까 이제 매웠던 걸 좀 중화시켜주고 치즈랑 뭐 이런 콘, 김 때문에 또 달짝지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도 많이 차고 맛있습니다. 마무리로 좋습니다, 볶음밥. 네. 문어와 떡볶이의 만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